정저수지의 화성같은 지형은 벌붕이의 내면을 아름답게 해주었고 오랜만에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다. 목욕 후에는 체인 루브까지 칠해줄 것이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고 식당이나 주점 등 어떤 업종은 매출이 증가했으며 배달업 등 코로나 특수를 누리던 몇몇 업종들은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하듯 인간들의 사회활동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도 오늘 찾은 대중목욕탕은 한산했다. 시골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마치 달팽이처럼. 국물 다음 단계는 폼감 분사이다. 스노우폼이 표면에 먼지를 흡착해준다. 때비누 같은 것이다. 폼감 뿌리는 장면은 영상이 없다. 10초도 안 돼서 세제는 끊겼고 그나마도 스노우폼이 아니라 주방 세제 같은 것만 질질 나왔다. 내가 기대한 건 이런 거였는데. 세차 후 체인 정비는 집에서 했다. 준비한 물품들은 왼쪽부터 정비 스탠드, 등유, 모튤 C1, C2, 방청 윤활제, 헌옷, 체인솔, 헌칫솔, 23살짜리 수건을 준비했다. 등유는 체인 세척용으로 2리터 구입했으며 용기는 주방 세제통이다. 깔때기가 달려있어 안 흘릴 줄 알았는데 흘렸는데 석유라서 기화돼서 증가 인멸되었다. 잘했다. 체인 정비할 때 기존에는 모튤 C1, C2 체인 정비 키트를 사용했는데 루브 C2는 많이 남았는데 클리너인 C1은 거의 다 썼다. C1만 따로 구매하자니 다음에는 C2가 모자랄 것 같았다. 마치 파스타 소스랑 면을 사면 소스는 먼저 다 쓰고 소스를 하나 더 사면 면을 한 번 더 사야 하는 끝없는 악순환이 생각났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파스타 음모론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악의 사슬을 끊고자 이번에는 등유로 체인을 세척해보려고 한다. 저렴한 등유와 고가의 클리너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해보고 싶었다. 어색한 기분으로 세제통을 들고 가서 주유소에서 등유를 소량 구입해왔다. 말로만 들었지 처음 써보는 등유 세척이라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체인 가까이에서 강하게 분무를 하니 기존에 쓰던 C1과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없는 것 같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했다. 클리너가 됐든 등유가 됐든 세척 후 국물을 닦아준다. 바로 루브를 뿌리면 체인 표면에 남은 등유 성분이 루브 흡착을 방해한다. 나의 경우 수건으로 닦아내고 몇 시간 동안 바람에 건조시켰다. 어큐바워스 라떼니 바람은 계속 불었고 나는 천천히 조금씩 작업했다. 마치 달팽이처럼. 처음으로 등유 세척을 해본 결과 앞으로도 이용할 것 같았다. 밥을 먹어도 다음 끼니 땐 또 배가 고프듯 정비된 체인은 언젠가 다시 오염되고 만다. 우리는 인생과 같다.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잘했다.